안녕하세요 여러분, 강지안입니다. 날씨도 쌀쌀해졌고요. 이제 겨울의 초입인데요. 여러분들은 요즘 마음이 어떠신가요? 저는 이제 스님들이 쓴 책을 읽을 때가 있어요. 마음이 조금 불안정할 때나 엄청 달리고 잠깐 멈춤이 필요할 때나 이런 때 보게 되는데,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이 바로 스님이 쓴 책이에요.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. 추천받아서 읽게 됐는데요. 독서 토론도 해보니까 참 이야기 거리가 또 많이 생기더라고요. 여러분하고 몇 가지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. 우선 이 책을 누가 썼는지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이분의 또 사연이 있습니다. 이름이요, 비온 나티코 린데블라드라는 분인데요. 이분은 스웨덴에서 61년에 태어났어요. 그리고 다국적 기업에서 26살에 임원이 됩니다.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을까요? 그렇게 승승장구 하다가 갑자기 회사 그만둬야 되겠다, 나 뭔가 좀 속세를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로 태국 밀림 숲속으로 귀의를 해서요, 승려가 됩니다. 그래서 지혜가 자라는 자라는 나티코라는 법명을 받고 파란 눈의 스님이 돼서 17년 동안 수행을 해요. 또 그 17년을 수행을 하고 나서 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영감을 받고요,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옵니다. 그렇게 돌아와서요,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좀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. 그런데 2018년에 갑자기 또 루게릭병 진단을 받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경험한 것들,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끝까지 나눔을 하고 올 1월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책 부제가요, 숲속의 현자가 전하는 마지막 인생 수업이에요.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아둥바둥 살 필요가 있나?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. 확실히 스님들이 쓴 책은 좀 초월하는 시각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. 독서 토론하면서도 이야기거리가 참 많았는데 하나하나 여러분이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.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는다 그러면 뭐라고 바로 톡 이렇게 답을 내놓을 수 있는 분들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. 저도 이 질문을 논제로 만들면서 한참 고민했어요.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? 놓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. 욕심을 또 이 와중에 부리고 있어서 내가 행복함도 가지고 싶고 편안함도 가지고 싶고, 그러기 위해서는 또 부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챙겨야 될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, 여기서는 인생에서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다. 현재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기, 진실을 말하기, 서로 돕기, 쉼 없이 떠오르는 생각보다 침묵을 신뢰하기,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의 이 얕은 생각이 갑자기 역시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. 어쨌든 저는 삶을 살아가면서요, 가장 중요한 건 최상의 가치가 무엇이냐를 아는 것인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중심, 인생에서의 중심이 무엇인가요? 저는 결국은 마음의 평안인 것 같습니다. 마음이 편안하도록 선택을 하는 건데, 모든 일을 그 기준으로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마음이 불편하면 모든 일이 다 어긋나잖아요. 마음이 편안해야 말도 곱게 나가고 곱게 들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,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니까 그 부분을 가장 먼저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. 또 한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는데, 정신을 칼에 비유한 내용이 나오거든요. 비유가 스님에게도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다고 합니다. 나의 정신을 온전하고 바르게 유지하려면, 날카롭고 효과적으로 발휘하려면 때로 쉬게 놔둬야 된다. 참 쉼없이 달려오고 항상 앞으로 나가기 바쁘잖아요.
근데 정말 이렇게 연말이 돼가면 잠깐 멈춰서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하는 때인 것 같아요. 아직 11월이라 두 달 정도 올해가 또 남아있지만 그래도 한 해를 또 돌아보고 정리하고 내년을 설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어서 잠깐 쉼도 이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문구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갈등 참 많이 겪으시죠? 갈등 없는 사람은 없을 텐데 우리가 갈등을 겪을 때 상대방은 왜 저렇게 나한테 할까? 저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할까?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한참 동안 좀 힘들어 합니다. 근데 결국에는 힘든 사람은 나더라고요. 이 책에서도 내가 품었던 모든 반감은 그 누구보다도 저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.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내 안에서 너그러운 마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. 사람들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. 우리가 여기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지만 그래도 이런 글을 읽으면서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 내가 저 사람 미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.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도 없고 상황을 바꿀 수도 없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냥 수용하는 게 우리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싶은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갖는 모든 반감 이건 결국에는 나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가장 좀 인상적이었어요. 인간만이 자신과 맞지 않는 다른 존재를 성가시다고 여긴대요. 사람은 누구나 겪는 일이죠. 하지만 누군가를 미워하고 불편하게 여길 때 우리는 엄청난 기운을 소모하게 됩니다. 다행히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데요. 누군가와 좀 더 편하게 지내고 싶고 그 사람이 내 입맛에 맞게 행동했으면 한다면 방법은 딱 한 가지 뿐이라고요. 그들을 그 모습 그대로 좋아하는 것 뿐이다. 좋아하는 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스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. 이 외에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가지고 있는 반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.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가장 한가운데 들어있습니다. 갈등이 싹틀려고 할 때, 여러분 누군가랑 맞서서 싸울 때, 그럴 때 이 주문을 마음속으로 외워보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. 딱 세 번만 반복하래요.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. 이 말을 세 번 반복해보면 근심은 여름날 아침 풀밭에 맺힌 이슬처럼 사라지게 될 거다. 이렇게 말하는데요. 내가 어떤 걸 막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할 때도 있고요. 이게 뭐라 그럴까요? 막 고집을 엄청 부릴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. 나 그렇게까지는 아닌데도 말을 하다 보면 또 누군가 대립을 하다 보면 끝까지 그걸 점철시키기 위해서 좀 애를 쓰게 되는 것 같은데요. 그럴 때 한번 떠올리면 좋은 말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. 상대방의 말을 조금 또 들어주고 수용해주면 참 좋겠는데 참 내 의견이 뭐라고 내 마음이 뭐라고 내 주장이 뭐라고 그렇게까지 우기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. 쉬운 건 아닌데 자꾸 되뇌이게 됩니다. 이제 마지막 쯤에 가면요 이 문구가 나와요.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그 거울에 붙은 포스트잇 글귀라고 나와 있는데요.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고민과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다르잖아요. 근데 그걸 우리는 모르고 있고 그냥 그 사람만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, 머릿속은 잘 들여다보지 못해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은 다 이유가 있고 다 뭔가 일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도 나도 항상 다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번 모색해 본다면 그래도 서로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한 상태에서 갈등이 조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
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날씨 탓인가요? 약간 좀 차분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. 이 책이 그래서 그런가요? 숲속의 현자가 얘기하는 걸 전해드리려니까 저도 좀 차분해진 것 같은데요. 지금 좀 마음이 힘들고 이렇게 무겁고 이런 시기에 여러분에게 조금 더 그래도 위로의 메시지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